안녕하세요, 수창이 TV입니다. 오늘 맛있게 먹을 음식은 캡사이신을 넣은 오뚜기 카레면과 오랜만에 먹는 김치죠, 실비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레면을 좀 그냥 먹기 그래서 새우튀김이랑 계란후라이, 청양고추, 파를 조금 넣었어요. 여기 버섯까지. 맨 처음에 걱정했던 게 라면 면발이 좀 얇으면은 우동사리로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두꺼워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국물이 은근히 많아서 이게 간이 맞으려나 모르겠네요.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은데요?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. 캡사이신을 넣기 전에 계란후라이를 반숙을 좀 더 드릴까요? 야. 오늘은 라면 두 봉지니까 세 스푼 넣을게요. 아주 맵게 드셔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색깔이 아주 바람직해졌어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. 원위치. 실비김치 오랜만에. 너무 큰가? 헤어밴드를 착용했습니다.
두 번만 더 먹어야지. 먹을 때마다 좀 변하는 것 같지만 실비김치가 주문하자마자 오니까 훨씬 더 김치보단 매운 것 같아요. 와, 아닌가? 캡사이신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? 아무튼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